있습니다. 저희는 디디 팔레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에 나오는 여신님이 보고 계셔였고요. 저희가 오늘 또 아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리허설 할 때 소나기가 엄청나게 왔었어요. 그래서 공연 못할까봐 진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함께하게 돼서 지금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곡들은 어떤 곡이냐면 사랑에 관련된 곡들로 해서 뮤지컬 넘버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들려드릴 넘버는 뮤지컬 베르테르에 나오는 우리는이라는 넘버거든요. 그 사랑을 시작할 때는 다들 그 만남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 설레는 그 썸타는 과정 거기에 딱 어울리는 넘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뮤지컬 베르테르에 나오는 우리는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사실. 그 갈등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뭐 둘이 잘 만나다가도 말다툼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딱 그런 때 어울리는 넘버가 하나 있어서 준비를 해와봤습니다. 틱틱붐이라는 뮤지컬에 나오는 테라피라는 곡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연인 사이에서 전화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가 말다툼을 하다 보면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도 오잖아요. 그런 상황에 딱 나오는 넘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말다툼을 해야겠죠? 아니 지금 자기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 너야말로 대체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너와 내가 같은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느낌에 대해서 네가 기분이 나쁘다면 내 기분도 당연히 나쁘겠지. 생각한다면 네 생각
것들이 좀 더 깊은 거라고 할 수 있지. 난 두려워 이 말 하는 게 또 네가 두려워 할까봐 난 두려워. 틱틱붐의 테라피라는 노래였습니다. 그게 재밌지 않나요?